네, 세대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네. 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세세 인터뷰 조합은 오랜만이에요. 네. 이 그림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 세븐틴 미니 7집 앨범 행가래라는 앨범은요,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앨범인데요. 지난 정규 3집 어노드에서 보여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난 세븐틴의 청춘 예찬을 행가래라는 친숙한 표현으로 담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좋은 프로곡들이 많죠. 네, 좋지. 아, 근데 첫 번째 곡 Fearless라는 곡이고요. Fearless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세븐틴의 모습을 뭔가 깊고 완벽하게 그려낸 곡인데, 두려움에 빠져 헤아릴 수 없던 나의 시간, 그걸 청춘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이겨내면서 두려움 없는 도전적인 모습으로 이번 앨범의 시작을 강하게 알리는 그런 곡입니다. 호시 씨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곡이어서. 네. 왜냐면은 저번 정규 3집 어노드 타이틀곡이 Fear이었잖아요. 그쵸. 뭔가 그 두려움 이번 앨범과 없애는 이번 앨범의 Fearless로 앨범을 그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시작이 있는 느낌이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노래 Left and Right는 저희 세븐틴의 이번 타이틀곡인데요. 도전하는 청춘의 모습을 담은 노래입니다. 세븐틴의 긍정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매일 힘겹게 달려가고 있는 청춘 분들에게 안 뛰는 것도 방법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혼자가 아닌 우리라고 말하는 세븐틴의 특별한 응원이 돋보이는 그런 곡입니다. 그렇죠. 저 또 이 곡을 좀 들었을 때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몇 때 와 이렇게 고민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딱 고민하는 그런 시기인 분들에게 좀 많이 그런 고민을 좀 즐겁게, 네, 즐겁게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는. 네, 세 번째 노래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노래는 좋겠다 라는 곡이고요. 좋겠다는 이 푸르른 봄에 유일하게 풀지 못했던 나의 감정을 가사에 담은 곡인데,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룬 상대에게 좋겠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와는 대비되는 그런 감정의 시선을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녹이는 곡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루지가 나왔네요. 아낀다, 고맙다, 좋겠다. 같은 시리즈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생각보다 그렇네요. 다가 들어갔네 또. 네, 다다. 아, 몰랐습니다. 예쁘다도 있었네요. 아, 네. 네. 그걸 까먹었단 말이에요? 다다다.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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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다다다다. 와다다다. 네, 네 번째 곡은 마이마이라는 곡입니다. 꿈을 향한 여정이라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낸 곡이지만 그렇게 무거운 노래는 아니에요.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내 여행의 시작은 나라는 주체적인 메시지는 해답을 알 수 없는 여정을 떠나는 그런 청춘들에게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다섯 번째 곡 어른아이라는 곡입니다. 네, 힘들 때 아이처럼 울고 싶지만 겉으로는 웃어 넘겨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른아이들에게, 네, 세븐틴이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그렇죠, 그렇죠, 담은 곡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위로가 아닌 그냥 공감대를 형성해서 줄 수 있는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네. 저도 사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마냥 지금도 약간 제 자신이 좀 덜 성숙되고 좀 어린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나이로 보고 이렇게 보면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뭐 이렇게 어른인데, 뭔가 내 안에 그 어린 순수한 마음, 어린 순수한 마음도 있고, 뭔가 이런 좀 성장하는 그 성장통에 있는 지금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마음에 모두가 같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그때부터, 그렇죠,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대가 딱 있는 노래네. 그렇죠. 제가 공감했습니다. 이번에 이 곡에. 여섯 번째 곡은 같이 가요 라는, 네, 곡입니다. 어디 가나요? 어디 가죠? 어디든 같이 가죠. 네. 어디든지 같이 가죠. 네, 어디든지 우리가 같이 가자. 여기 둘 다 양쪽 멘트 차단인 길이라서 너 좀 힘들겠다. 네. 오늘 같이 가요 라는 곡은 제가 타이틀곡 Left and Right를 제외하고서는 이 앨범 가장 좋아하는 곡. 사실 이 세븐틴의 이번 앨범을 이제 맨 처음 만들 때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맞아. 곡이에요. 맞아. 네,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같이 가요 라고 굉장히 쉽지만 좀 임팩트 있는 가사를 통해서
세븐틴이 원하는 청춘 예찬을 굉장히 잘 표현한 곡이에요. 이 곡을 들으면 굉장히 가슴 벅찬 느낌을 맞아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벅차고 약간 느낌이 어땠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손을 뻗어준 이 손을 딱 잡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네. 우린 절대 길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야. 가사가 어떻게 해. 장난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노래들이 다 너무 좋았는데 처음에 랩 댄 라이즈 듣고 뭐지? 싶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세븐틴이 안 해본 장르였어요. 그쵸? 타이틀로는 안 해본 장르죠. 굉장히 좀 신기한 장르라고 할 수 있죠.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나오던 유행했던 건데 이제 지금 시대로 치면 뭐 뉴트로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뭐 장르를 정확하게 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좀 재해석한 세븐틴만의 색깔이 정말 많이 담긴 곡입니다. 저는 작업실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긴가민가 했어요. 솔직히 이게 뭐지? 이제 하고 들었는데 바로 두 번째 듣자마자 신선한 충격이 싹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아 이게 타이틀 대만하구나 느낌이 딱 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른아이를 이제 같이 곡 작업을 할 때 메인 보컬 이제 도겸이나 승관이 애들이 힘들어할 만한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걸 이제 우지랑 봉준이 너무 잘 만들어줘서 보컬 제 참에 가이드 녹음을 할 때 도겸이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녹음할 때는 정말 다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앨범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 더 높았던 것 같고 평소보다. 그리고 우지 자체도 뭔가 더 좋은 곡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레프트 앤 라이트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왜냐면 계속 이제 사실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하기 싫고 뭔가 예상 밖을 보여주고 싶고. 근데 사실 앨범 코멘터리 자체가 이거는 우지를 칭찬해주는 시간이에요. 우지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아닙니다. 때문에. 진짜 고생했어. 진짜 이게 진짜 앨범 하나 나오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 진짜 이번 앨범은 근데 정말 좀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 시간을 가지고 좀 일찍 일부러 스타트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마지막에는 그만큼 정말 시간에 비례해서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많이 출연했던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네. 앨범이 나왔어요 또. 안무 감성 포인트 이번에는 진짜 딱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모두 다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안무. 맞아요. 네. 그리고 무대에서도 뭔가 세븐틴만의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노는 위트 있는 세븐틴만의 진짜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맞아요. 진짜 즐거운 무대?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보면 나도 같이 즐기고 싶은 그런 음악과 안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예 저 이제 힙해요. 정말 많은 기로에서 많은 고민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놓인 많은 청춘분들이 저희 앨범을 듣고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고 힘이 되었다면 저희는 그걸로 저희가 이번 앨범을 낸 거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늘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결정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꿈은 이루어진단 말을 진짜 믿고 살아요. 그래서 큰 꿈을 갖고 사는데 늘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참 안 될 것 같은 그런 꿈들도 지금 다 이루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보고 꿈을 꿨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꿈을 꾸고 누군가의 꿈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청춘 그리고 꿈꾸는 여러분들 다 이뤄낼 수 있을 거라 믿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청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앨범이니까요. 솔직 담백한 청춘의 이야기를 앨범 전반에 다 좀 좋게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듣고 많은 좋은 에너지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